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미스터 마켓 2022라는 책이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ETF 흐름을 통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 시장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본부장님, 삼성자산운용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주셔가지고 네. 예, 오늘 할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네. 좀 감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ETF를 하고 있지만 네. ETF도 롱바이어스 상품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빠질 때는 특히 드릴 말씀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서 뭐 많이 언급했던 내용들 중에서 뭐 제가 좀 자세히 좀 알고 있는 선물 관련된 얘기 좀 드릴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어제 뭐 탑10 ETF 관련해서도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거 뭐 제가 빠르게 좀 진행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빅스입니다. 빅스 앞에서도 빅스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빅스는 퍼센테이지로 보시는 게 아니라 빅스는 대표 내재 변동성 지수이기 때문에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네. 예, 포인트로 보셔야 되고요. 빅스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P 500 옵션의 대표 내재 변동성,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요. 옵션 가격을 가지고 뽑아내는 대표값이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포인트 부근에서 빅스가 형성된다. 이때는 뭐 거의 태평성대다. 더할 나위 없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레벨이면 그냥 평상시 일상적인 수준. 그리고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 정도 되면은 1차 워닝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0포인트 이상이면은 뭐 2차 워닝 시그널, 그리고 아까 35포인트가 과매도 국면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40포인트 이상이면은 일단은 뭐 모든 뭐 위험 자산 매매를 멈추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제 39포인트까지 갔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변동성, 특히 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지수의 변동성이 상당히 위험 수준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결국은 V코스피도 빅스처럼 뭐 반등세를 좀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둘 사이의 레벨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역시 미국에 비해서 한국 변동성이 좀 낮긴 하지만 크게 본다면 전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변동성의 공포가 선진국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이머징 마켓까지 전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찝찝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월간 단위로 무려 6만 계약 순매도였습니다. 6만 계약 순매도면은 아마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아마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얘는 승수를 쓰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거의 뭐 6조 이상의 순매도 포지션이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하게 보실 포인트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미결제 약정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선물은 양방향으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매수 또는 매도를 양방향으로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매수 매도가 즉 신규 포지션이냐 즉 매도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매수 잡아놓은 것을 청산하는 매도가 있을 수 있고요. 매수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먼저 매도 쳐놨던 것을 청산하는 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얘기하는 것이 미결제 약정이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신규 매도 장 너무 떨어질 것 같아. 이게 바로 미결제 약정의 증가를 동반한 매도 포지션의 의미를 뜻하는 건데요. 결국 그만큼 이제 하방에 대해서 강력한 세력이 들어왔다 또는 강력한 움직임들이 포착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찝찝한 게 아니라 미결제 약정의 증가를 동반한 선물 매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이 좀 시장의 좀 공포 심리를 좀 자극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일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변수들 많이 보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선물이나 빅스나 변동성을 보신다면은 첫째 빅스 지수가 3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는지 반드시 확인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더 늘어나는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즉 이제 방향성 아래 방향성에 대한 컨빅션이 있는 애들이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이 해소되는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혹시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 이 ETF가 제가 외국인들이 왜 한국 선물을 매도를 많이 했을까 많이 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그 ETF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던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의 네, 전쟁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 ETF인데요. 러시아 ETF의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 작년 12월 1일부터 무려 17% 정도 하락했습니다. 왜 뜬금없이 러시아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러시아, 한국, 남아공, 브라질 다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MSCI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왜 많이 때렸냐 고민을 해본다면 결국은 러시아와 같은 전쟁 리스크가 이머징 마켓 쪽에서 발발했기 때문에 이런 이머징 마켓에 대한 헷지 수요가 한국물 선물 매도로 이어진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는 뭐냐? 과거 사례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러시아의 국영 가스 기업이었던 가즈프롬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저기 UAE 그 아람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머징 마켓, 러시아도 이머징 마켓이었는데 이머징 마켓에 대규모 IPO가 있거나 했을 때 당연히 다른 나라,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물 선물 매도가 나왔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러시아의 문제가 결국은 한국 선물 매도로 이어진 게 아닐까 거기까지 좀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유독 약한 이유 중에 하나로 좀 그걸 보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선물 매도가 왜 나왔냐? 6만 계약이면은 거의 역사상 거의 네. 최대치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고 또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맷집이 좋은 선진국보다는 맷집이 약한 이머징이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같은 이머징 마켓에 있는 러시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치 수요가 한국물 선물 매도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 홍남기 네. 총리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역외 환율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니까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업계에서 또는 저희 같은 금융계에서 가장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받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이머징 마켓 중에서 중국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참고로 중국 A주가 MSCI EM에서 20%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10년 내에 100% 편입할 거라고 MSCI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계속 들어오겠네요. 맞습니다. 계속 수급적으로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기회에 물론 뭐 지금 장이 좀 많이 빠지고 한국 시장이 많이 빠져서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번 기회에 한국이 MSCI DM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보고서를 좀 찾아봤어요. 삼성증권의 김동영 애널리스트가 관련해서 네. 보고서를 좀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MSCI 선진 시장에 승격했을 때에는 뭐 자본 시장의 안정성이 보강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M에 남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적인 악재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논리를 대면서 최근에 뭐 MSCI 한국이 선진국에 편입돼야 된다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빅스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결제 약정의 감소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ETF를 보신다면 러시아 ETF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킨덱스 러시아 ETF가 있으니까 요거 러시아 ETF 가격도 한번 보시면서 아 정말 러시아 ETF가 반등하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없어지는지 약해지는지를 동반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역외 환율 시장은 물리적으로도 역외인 예를 들면 홍콩 뭐 이런 데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24시간 돌아가는 24시간 거래를 역외 환율이라고 부르고 네. 있고요. 그러면 그건 이제 그 거래 시장 우리나라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고요. 아무래도 좀 외환 거래는 국제적인 거래 시장이니까 뭐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4시간 거래가 돌아가는지 네. 그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어떤 반론이 있냐면 역외 환율 시장은 없지만 역외 NDF라고 해서
또 선도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미 충분히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시스템이나 시장이 갖춰져 있다. 막혀있지 않다. 네, 막혀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간 너무 오버해서 우리 외환시장을 좀 규제시장 또는 뭐 정부가 개입하는 시장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다. 뭐 그런 내용의 반론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질문인 것 같은데 계속 질문이 올라와서 짧게만 좀 소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버스는 하락에 투자하는 건데 인버스 지수 떨어져도 예를 들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돈이 네네네네.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인버스에 난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 그 하락하는 거에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에 투자하는 사람이 없으면 네. 혹시 그 돈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 이제 질문 주셨는데 네네네. 다 그건 이제 연계된 상품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계된 네. 상품도 다 있고요. 어차피 인버스는 선물 매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버스 매매를 일으키면은 선물 시장에 연동이 됩니다. 네. 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식 시장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 요게 이제 저한테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온 내용들인데 최근에 ETF 시장들도 좀 압축 포트폴리오로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 ETF 그러면 시장을 쫓아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종목 수를 좀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종목들 그리고 또 끄트머리에 있는 좀 작은 종목들은 필요가 없는데 왜 갖고 가지? 그러면서 시장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ETF 이름에 탑 10이라든지 아니면 탑 10이라든지 뭐 요런 식의 이름이 10, 그러니까 숫자 10이 붙으면 아 얘는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ETF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개별 종목 리스크가 커졌어요. 예, 넷플릭스 하루에 얼마 빠졌죠? 20%씩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뭐 ETF를 좀 선별하신다면은 좀 10개 이렇게 좀 소수 종목으로 구성된 ETF보다는 좀 다수 종목으로 구성된 ETF가 시장 개별 종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좀 분산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좀 드리려고 오늘 엑셀 파일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그거는 뭐 시간 나면은 제가 한 번 더 뭐 좀 디테일하게 뜯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워낙 또 시장 상황도 안 좋았는데 또 여러 ETF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 또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청희 본부장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